자, 이 시간에는 한문의 분사 중에서 부사 공부를 해보지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 또는 판정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의문 부사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한자들을 알아두시면 쉽습니다. 어찌 기, 어찌 안, 안자를 어찌 안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찌 오, 어찌 갈, 차라리 영, 또는 어찌 영자예요. 또 어찌 호, 그 다음에 어찌 하. 두 번째는 하이, 어떻게, 이런 뜻이죠. 하여, 어떠한가. 그 다음에 어찌 해, 어찌 언, 어찌 호, 어찌 아니할 합. 끝에 있는 글자는 아니 어찌 하자와 아니 불자를 합해서 어찌 아니할 합자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세요. 기, 불, 성공가. 끝에 가라는 토를 답니다. 어찌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예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해, 불, 위정. 여기 자자는 공자님한테 질문한 자리인데요. 선생께서는 또는 그대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는고,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 예문 보시면 안득 호자리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득하겠는가, 잡겠는가. 사실은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얻겠는가, 그 말은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 앞에 전지조건이 있겠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 거네요. 두 번째, 한정 부사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거예요. 한정이란 것은 수량이나 자격, 신분, 행위 등을 한정하는 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만 단자가 있지요. 다만 또는 다만지, 그 다음에 오직 유, 그 다음 글자도 오직 유자로 쓰이는 거지요. 그 다음에 독자는 홀로 독이 아니라 유독 독, 그 다음에는 다만직자예요. 정직할 직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만직, 그 다음에 반드시 수, 그 다음에 다만도, 다만도 또는 한갓도자로 쓰이는 거죠. 예문을 보세요. 유, 고려, 거, 한강변이다. 오직 고려만이,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데로 갔는데 오직 고려만이 한강변에 근거를 두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예문을 보시면 지, 제, 차, 산, 중. 그 다음 구절은 운심부지처라는 말이 있지요. 다만 이 산 속, 여기도 속중자로 쓰였네요. 다만 이 산 속에 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직, 불, 백보, 이, 언정, 이라는 토가 들어있어요. 시역, 주의한이다. 50보, 백보라는 구절로 맹자에 나와있는 구절입니다. 다만 백발짝이 아닐 뿐 이 언정, 이놈도 또한 달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보, 백보라는 말에서 따온 말이네요. 세 번째, 시제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겠네요. 과거 시제는 이미 기, 이미 이, 일찍 상, 일찍 증 등등의 부사가 오는 거지요. 이, 상, 보, 차, 능,
통일삼국이라. 일찍이 이곳을 보존함으로써 능히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어디가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네요.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는 방자가 있는데요. 이 방자는 막 뭐뭐 하고 있는 참이다. 근데 대체로 바야흐로 방 이렇게 예전에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금 그 다음에 발을 정자가 아니라 딱 꼭 때마침 그런 정자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때시자 그 다음에 비로소 시 그 다음에 때마침 적 마침 적자로 쓰인 거죠. 전 방급이라 싸움이 막 지금 급한 상황이 됐다 이런 뜻이네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를 보세요. 미래 시자는 장차 장 그 다음에 장차 차 그 다음 차 버금차 자지요. 장승선할세 입 중국이라 장승선하여 입 중국이라 앞으로 배를 타고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 되겠네요. 네 번째 보시면 가정부사가 따라와서 가정문을 만드는 거지요. 약, 만약, 약자로 쓰인 거고요. 만일, 여, 비록, 수, 비록, 종자로 읽어요. 그 다음에 진실로, 구, 그 다음에 참으로, 성, 그 다음에 설령, 설, 가령, 가설 이렇게 쓸 때 설자지요. 가사, 설사, 설령 이런 말들은 우리말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예문을 보세요. 태산 수 고나 시 역산이라. 태산이 비록 높다고는 하나 이 또한 산이다. 아무리 높아도 산이다 그 말이죠. 약 불의지 물즉 불취하라. 만약에 의롭지 못한 물건이라면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다섯 번째, 바로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사는 문장 앞에 놓여서 우리가 연설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할 때 쓰는 말이지요. 주로 쓰이는 한자는 무릇부, 무릇범, 대개 개 이런 말들이 옵니다. 예문을 보시면 부 1인 치사라도 당백이니라. 무릇 한 사람이 치사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한다면 당백이니라. 백사람을 감당해낸다. 이런 예문이 있네요. 여섯 번째 정도부사가 있습니다. 정도부사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를지 그 다음에 다할극 가장 최 매우 심 반드시 필 등등이 오네요. 수 지청즉 뭐하라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런 말이네요. 일곱 번째를 보시면 강조부사가 됩니다. 또 역, 또 차, 하물며 황, 오히려 유, 오히려 상 등등이 강조부사로 쓰인 겁니다. 예문을 보세요. 사, 마, 도, 차, 매지, 얻은, 황, 생자, 호와, 죽은 말도 또 그것을 사거를 하물며 살아있는
말에 있어서랴. 이게 이제 그 중국에 있었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네요.